이어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을 하나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래는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다음에 프린트 볼까요? 이런 프린트란 펑션이 있다고 또 상정하죠. 치워놓고 이남위치입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남위치죠. 이남위치는 리스트에 있는 엘리먼트 각각의 두 번째 아르기먼트로 전달된 펑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적용이 해서 마지막으로 OK라는 투표를 리턴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남위치와 비슷한 것으로 이남맵도 있습니다. 얘는 리턴 값이 이남위치와 좀 달라요. 동작하는 메커니즘도 좀 다르고 스퀘어란 게 있다고 펑션 지정을 하고 이남맵 스퀘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이남맵이 아니라 이남위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남위치 스퀘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걸로 끝입니다. 리턴되는 값 오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맵은 리스트를 리턴하고 리턴 더 리스트 리턴 더 리스트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오케이로 끝나는 거예요. 리턴 더 투플입니다. 투플 어떤 투플이냐니까 오케이 투플 혹은 또는 에러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점두개 똥똥 하고 그죠? 1, 점점 똥똥 마이너스 2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리스트 컴프리헨션 이걸 우리 앞으로 많이 쓰게 돼요. 왜 많이 쓰느냐 하니까 여기에 사실 이넘맵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value 곱하기 value, per value, solicitor 예, 결과. 이 결과하고 위에서 본이 결과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이넘맵과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per bit 해가지고 value가 0보다 크다, value가 16보다 작다, 그죠? 요런 이걸로 필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필터. 필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펑션이 true를 리턴하는 경우의 엘리먼트들만 골라내는 게 필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조건에 만족하는 1, 2, 4, 8만 여기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필터인데 우리가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필터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그죠? value 리스트 해서 똑같잖아요. 그리고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이넘맵과 이넘필터를 합친 기능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컴프리헨션 앞으로 많이 씁니다. 이건 어떤가요? 이넘올과 이넘애니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죠? int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 있는 variable이나 혹은 function은 true 혹은 false를 리턴하는 boolean 값을 리턴하는 경우입니다. return a boolean 그러니까 true or false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그런 이제 그런 function들은 뒤에 물음표를 붙여 넣는 것이 문법은 아닌데 관례. 그래서 all any 차이점 all은 true 둘다 true네요. list 둘다 int냐 뭐냐 둘다 true니까 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 이걸 보죠. greater than and 10 해서 이런 펑션을 주고 두 번째 아규먼트를 주겠습니다. 10보다 크냐 작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남 all은 false가 되고 그리고 any는 true가 되죠. 왜냐니까 자, all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이 조건식 필터를 통과할 때 true가 되고 any는 어느 하나라도 통과하게 되면 true가 됩니다. 파티션도 있어요. 파티션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펑션의 참을 리턴하는 엘리먼트와 true, false를 리턴하는 엘리먼트들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파티션이에요. 볼까요? 이렇게 해서 리턴되는 건 투플입니다. 두 개의 리스트를 엔으로만 들어가지고 있는 투플이 되죠.
드로우 파일과 테이크 파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로우 파일은 참인 이게 true를 리턴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그 엘리먼트를 제거하고 나머지 엘리먼트들을 남아있는 남은 엘리먼트들만 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테이크 파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참인 엘리먼트들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겁니다. 서로 거꾸로죠. 요것도 요런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다 쓰면 돼요. 그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accumulate. 여기 이제 reduce로 의미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공부할 reduce 의미되는 건데 볼까요? value accumulate 돼 있고 accumulate value 곱하기 value 요런 형식의 펑션이에요. 그런데 요런 것들은 자기 혼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펑션은. 다른 펑션들은 혼자서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봤던 모든 펑션들은. 이 펑션은 어디에서 있는 펑션이냐니까 바로 폴드 레프트, 폴드 L 혹은 폴드 라이트, 폴드 R 여기에 쓰이기 위해서 특별 주문된, 특별 제작된 펑션입니다. 그래. 폴드 L이나 폴드 R에 들어갈 쓸수 있는 펑션. 두 번째 아규먼트 혹은 세 번째 아규먼트. 이게 디폴트 값이 있는 경우는 세 번째 아규먼트가 되고 디폴트 값이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아규먼트가 돼요. 이렇게 리스트 모듈에 폴드 L이나 폴드 R이라고 하는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펑션입니다. 이 펑션이 보니까 밸류가 있고 어큐뮬레이트가 있어요. 그죠? 밸류 어큐뮬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가 어큐뮬레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2, 4, 6이 순서대로 밸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폴드 L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폴드 R의 경우에는 거꾸로 6, 4, 2가 4차 얘기에 전달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sum square 하고 폴드 L 하면은 요 결과 56이 나오죠. 그죠? 이 경우는 폴드 L뿐만 아니라 폴드 R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결과는. 그죠? 앞에서부터 더 하나, 뒤에서부터 더 하나, 둘다 56이 되죠. 그죠?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밑에 있는 이 경우. 이 경우에는 폴드 L과 폴드 R이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가 퀴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